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우리가 함수, 해당하는 함수와 일단 함수의 어떤 f(x), x에 관한 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의 관계, 다시 한번 해당하는 함수가 해당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먹어. 그러니까 함수에 관한 이해가 명확히 끝났다는 얘기는요, 해당 방정식 부등식쯤이야. 껌이다, 껌. 이미 다 이해는 끝난 거야.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뭡니까? 그러한 0이 되는 지점 또는 뭡니까? 0보다 크게 되는 그러한 위치는 균형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정식이 우선되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기 위해서 교점의 위치건 x절 편이건 그런 걸 잡기 위해서요. 산술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런 거야. 자, 근데 이제 봐봐. 이제 그렇게 해서 함수가 중요해서요. 봐요. 보통 써볼게. 너희들이 배웠었던 이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지금 방정식이니까 이제 이게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근데 1차 방정식만 하더라도요, 간단한 건더 이상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야. 만약에 이게 숫자 숫자 간단히 들어가고 끝나는 것들이면요, 너희들이 이걸 학습하고 있다는 건요, 다시 포마 중학수학 2권 돌아가서요, 방정식 부등식편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중학교가 안 되면 고등학교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미 다 끝났다는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지금 고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는 얘기는요, 이런 것밖엔 이제 언급할 게 없는 거라고. 자, A는, 자, 이 상태에서요, 이게 지금 A가, 잘 들어라,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지만이, 얘가 살아 있어야지만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A가 0일 수도 있잖아. A가 이런 상태라면요, 우리 이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란 말을 함부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야. 왜? A가 0이면요. 그러면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알겠냐니까 반드시 만약에 문제에서 잘 들어. 이거는 문제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니들한테 꼼꼼하게 물을 수가 있어. 문제에서요. 저게요. 만약 문제에서 다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뭐라고 지금 선생님이 했어? 저런 게 나왔는데 저식 그대로 나왔어. 나온 다음에요. 다음 저기 있던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으면요. 그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는 자연스럽게 0이 아닌 거야. 알겠냐? 알겠지? 만약에 문제에서요,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은요, 그럼 어떻게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요, 그때에는 A가 0이 아니란 말을 함부로 할수 없게 되는 거다. 알겠죠?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을 때요, 너희들한테 고등 과정에서 이러한 방정식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숫자가 들어간 건 당연히 넘겨서 풀면 되는 거고. 아, 숫자가 당연히 다 이게 어떤 0이 아닌 숫자고 0이 아닌 숫자,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요, AX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B고, 따라서 X는 뭐다? 등식이니까 뭐 방향도 신경 쓸게 없죠. 그냥 A로 나눠주면요, 정답은요 이거고, 1차 방정식이니까 이런 실근한 게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알겠냐? 끝나는 거지. 근데 고등 과정에서 이걸 왜 묻냐고, 왜 묻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상태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묻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묻어.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요,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요, x에 관한 방정식? 아, 넘겨. 넘기고요. a로 나눠줘. 이게 정답이라면 이건 틀려. 알겠죠? 왜? 왜? 아니, a가 0일 수도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방정식. 그러니까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A가 0이 되면 이제는요, 너희들이 중학교 때 V3하고 같이 배웠었던 부정불능에 관한 이해가 선행돼야지만, 방정식에 부정불능, 부정은 뭡니까? 해를 정할 수 없다야. 왜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 없다가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어? 해가 무수히. 아,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 정할 수 없다. 불능은요, 해가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능이 구할 수 없다. 한자어야. 능이 구할 수 없어. 없으니까 능이 구할 수 없고요. 졸라 많으니까 정할 수 없는 거야. 부정. 이 부정은요,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영어에서의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잠깐.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오늘은요, 영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어? 잠깐 할게.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뭐 이렇잖아요. 투루트인데요, 투루트인데, 부정사 뭡니까? 투루트인데요, 부정사. 품사를 정할 수 없는 거야. 품사를 정할 수 없는 게 부정사 알겠냐? 투루트. 왜요? 아니, 투루트가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렇게 쓰임이 여러 개로 쓰이잖아. 그래서 투루트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지만이 거의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 부정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품사를 정할 수 없어요. 근데 고작 해봤자 영어의 투루투는요? 헤헤헤 뭡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개가지 용법이요? 세 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수학에서의 부정은요 정말 부정이야. 구할 수 없는 거야 젠장. 왜요? 다 되니까. 다 되니까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부정불능에 관한 강의하고요 아까 언급했던 요걸 하나 예시로 해가지고서 끝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차 2차 함수 봐요. 우리가 이제 1차 2차 함수까지는 다 배웠어. 배웠는데 우리가 뭘 시험에서 언급할까? 지금 얘기하는 부정불능 써볼까요? 첫 번째 부정불능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언급할 거야. 부정불능을. 그렇죠? 두 번째 계속하진 않겠고 하여튼 문제를 묻겠죠. 그렇죠? 계속 이것만 묻지 않겠고 부정불능에 관한 이해. 두 번째는요 절대값에 관련된 이해. 앞서 특강 때 강의했었지 절대값. 세 번째요 가우스에 관련된 이해. 이런 절대값 가우스 같은 것들을 계속 방정식 또는 분정식에서 묻는다고. 왜 1차 2차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으니까 다 알잖아 니들이. 네 번째요 그래프 해석이요. 이것도 여전히 그래프 해석에 포함되긴 하는데 절대값 가우스 다시 한번 익히시고 너희들이 배웠었던 1차 함수 2차 함수의 1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가. 대표적인 그러한 문제가 근해분리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겁니다. 근해분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지 그렇지? 2차 함수의 근해분리 이런 것들이 1, 2차 함수 너희들이 배웠던 기본 1, 2차 방정식 1, 2차 방정식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 뭐 기존에 있던 예제건 유제건 연습문제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특강 주제로 끝냈습니다. 일부 특강 주제로 끝냈고요. 앞선 특강에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1,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또다시 강의하게 될 거고 지금 강의는 뭡니까? 부정불능에 관련된 강의다. 부정불능 이걸 갖고 와서요. 자 부정불능은요 해가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 방정식 해를 능히 구할 수 없는 상태 이건데 부정불능의 핵심은요 뭐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앞으로 수학에서요 0으로 나누면 된대.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부정불능의 핵심이야.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게 부정불능의 핵심이라고. 그래서요 연습 이리 와봐. 앞선 포마 중학수학 때도 강의했었지만 잠깐만 복습할게. 이미 들었던 학생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안 된 학생들은 이 시간 이후로 부정불능이 뭔지 알아야 돼. 봐요. 문제. 자, 0 나누기 3은 0이다. 3 나누기 0은 0이다. 초등학교 동생이 묻습니다. 대답도 못해요. 젠장. 서울대를 가도 대답을 못한다. 그렇죠? 이해가 안 돼 있으면. 0 나누기 0은 1이다. 0 나누기 0은 얼마다? 0이다. 0 나누기 0은 얼마다? 1억이다. 자, 다 했던 거죠. 이거 맞아 틀려. 0 나누기 3은 0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3초 줄게. 3, 2, 1. 그냥 찍어 모르겠으면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맞아 틀려. 헷갈리죠? 맞아 틀려 이거? 자, 3초 줄게. 3, 2, 1. 모르면 찍어. 뭐야 이건? 예, 틀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나누기 0은 1이다. 약분해서 1이다. 맞아 틀려. 3초 줄게. 3, 2, 손가락 왜 이래? 왜 안 굽어? 3, 2, 1. 맞아 틀려. 예, 이거요? 맞아요. 0 나누기 0은 0이다. 3초 줄게. 3, 2, 1. 이게 맞았으니까 틀려야 돼? 아니요. 맞아요. 0 나누기 0은 1억이다. 이것도 맞아요. 알겠어요? 3초 주기가 힘들다. 그렇죠? 손가락에서 안 굽어. 야! 야! 이거 알아야 된다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자, 잘 들어. 나눗셈은요. 나눗셈은요. 어서 파생됐습니까? 덧셈에서 뺄셈이 파생됐고 반복된 숫자의 덧셈에서 어떻게 곱셈이 나왔고 곱셈이 발달했고 곱셈의 역상관계 나눗셈이 발달했으니까 나눗셈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곱셈을 쳐다보면 돼. 알겠어요? 곱셈을 쳐다보면 돼. 자, 이거와 같은 형태. 선생님 곱셈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야. 자, 우리 이건 알죠? 네모 곱하기 3이 0이다. 그렇죠? 아, 이건 곱셈이니까 일단 주자. 아. 3 곱하기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요 이거죠. 네, 좋아요. 3 곱하기 네모는 0이다. 이게 있고요. 다음에 0 곱하기 네모는 얼마다? 3이다. 이게 있고요. 0 곱하기 3이다. 다음에 0 곱하기 네모는 0이다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야. 곱셈 형태. 이 나눗셈 형태를요 곱셈으로 바뀐 게 세 가지라고. 우리 나눗셈을 좀 헷갈렸다면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돼. 3 곱하기 뭐 하면 0 나오죠? 3 곱하기 0 해야지 0이 나오지. 그지? 이 0밖에 없어요. 0 곱하기 뭐 해야 3이 나옵니까? 이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0에다가 뭘 곱해도 다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건 뭘로 해야지만 0이 나오죠? 0 곱하기. 예. 뭘 갖다 집어넣어도 0 나와. 알겠어요? 이건 다 된다고. 다 오케이야. 그러면은 봐봐. 얘랑 완전히 똑같이 보니까 네모는요. 나눠주면 돼. 네모는요. 3분의 0이죠? 이게 지금 봐요. 나눠주면요. 3분의 0이잖아. 3분의 0. 3분의 0이 지금 이거잖아? 0 나누기 3 맞아요? 네모 골라면 나눠야겠죠. 3분의 0이 0 나누기 3이잖아. 따라 네모는 0. 네모는 0. 이거는 맞다고. 이 네모를 구하려면 3분 나눠줘야겠죠. 3분의 0, 0 나누기 3 맞잖아? 그게 0이잖아. 이 0과 이 0은 당연히 같죠. 따라서 맞다고. 얘는요.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0분의 3 꼴인데요. 0분의 3 이게 뭡니까? 3 나누기 0이죠. 3 나누기 0이죠. 3 나누기 0은요. 그 네모가 지금 이게 네모인데. 그지? 나는 0분의 3이 네모잖아. 0분의 3이 네모인데. 네모가 3 나누기 0이요. 이런 거 곱셈 때도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눗셈 때도 이런 값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0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냐?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안 됐으면 여기서 안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네모를 알기 위해서 나눠줬다고 치자. 0분의 0이에요. 그렇죠? 나는 0분의 0은 네모죠. 0분의 0은 지금 이게 다 0분의 0이잖아. 0분의 0은 모든 수가 다 된다고. 네모 1도 되고요. 0도 되고요. 1억도 되고요. 0.1도 맞고요. 마이너스 10조도 맞고요. 다 맞아. 다 몽창 다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아니 0을 3으로 나누면 0이다. 나눠먹을 게 없을 때 야 빵이 0개 있어. 3명이 나눠먹었어. 하나도 못 먹었어. 이건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언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때 발생했죠. 잘 들어. 이때 발생했다. 이때 빵이 3개가 있는데요. 나눠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몇 개 나눠먹었죠? 젠장.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불능. 해가 없어요. 이런 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네모를 X라고 할까? 그런 미지수는 존재하지,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방정식으로 치면은요, 이거 0 곱하기 X는 3이다. 이걸 만족하는 해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 등을 만족하는 X가 누가 있어? 뭘 넣어도 3이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이 방정식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는 거야? 불능. 그 해를 능이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불능. 이건 뭐예요? 다 맞잖아, 젠장. 만약에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형태죠? 네모가 x라고 하면 그런 형태야. 그렇죠? 에이. 이런 만족 x는 다 돼요. 다 돼서 저걸 만족하는 x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투부정 영어의 투부정사는 뭐 명사, 품사, 뭐 형용사, 뭐 부사 이거는 정하면 되는 거고. 수학은 정말 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정할 수 없어. 다 되니까. 따라서요. 이런 값들은 이걸 만족하는 이러한 네모는요.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값이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물음표에 몰라요. 몰라. 따라서 이거를요. 정할 수 없다. 부정 이렇게 얘기. 알겠어? 그래서 잘 봐. 형태를요. 0분의 0 아닌 수, 0분의 0 아닌 수, 0분의 0이 아닌 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불능이다. 0분의 0 한자 한글로서 응자죠. 부정. 0분의 0은요 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 그러니까 0분의 0 꼴은 다 부정이야. 0분의 0 꼴 부정.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 뭐가 문제야? 0으로 나눌 때가 문제잖아. 0으로 나눌 때가 문제지. 0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분자가 0이 아니든 분자가 0이든 간에 뭐에 빠집니까? 불능과 부정에 빠져요. 따라서 수학이 깨진다 이거야. 깨져. 알겠어요? 불능. 그 값이 없거나 그 값을 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뭐에 빠진다고? 0분의 0 아닐 수는 불능.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 구할 수 없어요. 아, 존재하지 않고. 0분의 0은요. 부정. 정할 수 없어요. 다 되기 때문에. 알겠냐? 그런 숫자를 정할 수 없어. 따라서 앞으로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지 말자. 이거 알겠냐? 앞으로 수학에서 왜 0으로 나눌 때 지금 문제가 발생하잖아. 부정불능. 따라서요.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 0으로 나누면 안 돼. 왜 안 돼? 부정불능에 빠지니까 수학이 깨져. 따라서요. 앞으로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무식한 짓거리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1달락. 됐어? 됐어. 다시 돌아와 봐. 이제 돌아와서 이런 절대값 가우스 특강 다 끝냈을 거고 그래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못 그리면 맨 처음에 이 단어 들어가며 그래프가 안 된 쉐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든가 그래프 관련된 해석 문제의 방정식, 부등식 문제들은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를 모르고서 수학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지구인데 부정불능에 관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A는 0이 아니니까 나눠줘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문제에서요 X에 관한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 이걸 풀어야 되냐? 그냥 X에 관한 문제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함부로, 왜 A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알겠냐? 만약에 문제에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그 말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끝났다면 이제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나누어 띵킹한다. 왜? 명심해. 최고창의 개수. 잘 들어. 정리 일단 해줄까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최고창. 지금 1창이에요. 이거 최고차잖아. 최고차항의 앞에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등식이야. 등식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던 이 개수요. 이놈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 해야 되는 거야. 왜? 0이면 못 나눈다고 얘기했으니까.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야. 부등식 가서 또 얘기해 줄게. 그때는요. 이제는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땐 당연한 거고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까지로 나눠 띵킹입니다. 왜 그래요? 부등식은요 나중에 나눠줄 때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예, 양수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의 방이 싹 바뀌거든. 그러니까 일단 좋아. 그럼 부등식 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방정식 먼저. 자, 최고창의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예컨대 a-1x가 있습니다. x가 1이면 0 되는 거 아니야? 알겠냐? 그러니까 a가 1일 때, 즉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이라고. 알겠어요? 띵킹 해줘야 된다. 넘겨.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로요, A가 0일 때로 나누어 띵킹. 왜?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A가 0일 수도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A가 0이 아니면, 그럼 0이 아니면 1차 방정식이죠? 그럼 너희들이 원래 풀었던 대로 풀면 돼. X 있는 항 남겨놓고요, 상수항 넘기고, 따라서 X는요 A가 0이 아니니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실근 한 개 가질 거예요. 알겠죠? 뚜르르. 근데 A가 0이면 이제 좀 얘가 달라져. 0이면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0을 함부로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눈다. 알겠냐? 못 나눠. 못 나누기 때문에 다시 또 나누어 띵킹 해서요, A가 0일 때가 문제죠. A가 0인데 첫 번째 1번,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는 X가 뭐가 돼도 무조건 0인데 얘가 0이 아니야. 0은 0이 아니야. 0은 0이야. 어떻게 두고 성립해?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X는 불능, 유식한 말로 불능. 그 다음에 보통 정답은요 해가 없다라고 써요. 한글로는 해가 없다. 해가 없지. 왜요? 0 곱하기 X는 0 아닌 수가 될 수는 없잖아. 아까 얘기했었죠. 자, 두 번째로 B가 0이면요 B도 0이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0 곱하기 X는 0, 이런 상태가 돼서 X는요 뭐든 다 되잖아, 그렇죠? 유식한 말로 부정,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너희들 한글로 써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술형 평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래. 아, 이때는 A가 0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한 개의 근을 갖고, A가 0일 때가 문제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능. 해가 없다. A가 0이고 B도 0이야. 넘겼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때는요 X는 0분의 0꼴 부정에 빠져요, 그렇죠? 0은 X는 0. 따라서 X는 모든 수가 다 돼요. 알겠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유식한 말로 부정.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부정불능 관련된 이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0으로 나눈 무식한 짓거리면 절대로 안 되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창항의 앞에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일 때는요 일단 방정식 먼저, 그놈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띵킹. 부등식 가서 또 얘기해 줄게. 부등식일 때는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땐 당연한 거고 0이 아닐 때는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까지 나누어 띵킹 해줘야 돼. 그건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부정불능 매우 중요하지. 앞으로 0으로 나누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면 안 돼. 왜? 부정불능 때문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